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치업의 레이아웃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파일의 임포트와 업데이트, 그리고 객체 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요. 인서트를 누르시고, 원하는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케치업 파일을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오픈 위드 스케치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인서트했던 스케치업 파일을 열게 되고요. 이쪽에서 바로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실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업데이트 모델 리퍼런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업 파일을 다시 불러오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는 형태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객체 참조 부분이 있는데요. 도큐먼트 셋업에서 자, 여기 보시면 FD 언더바 03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스케치업 파일이었고요. 인서트했던. 그다음에 제가 스케치업 모델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Save As를 해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업데이트를 해도 똑같고요. 리링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링크를 다시 걸어주는 겁니다. 이게 스케치업 파일을 레이아웃에 저장도 하지만 이렇게 링크를 해서 수정이 됐을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열기를 눌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박스가 수정되어 있는 형태가 들어오게 되죠. 자, 원래 형태로 되돌리려면 다시 리링크를 누르시고, 자, 원래 파일 이름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자, 수정되어 있던 부분이 해제가 돼서 원래 파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객체 링크 부분에서 보면 이제 리퍼런스를 객체 참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수정된 부분이 바로 갱신이 되게 되고요. 리링크를 누르면 다른 파일로 다시 링크를 하게 됩니다. 언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끊어지게 돼요. 자, 스테이터스가 커런트라고 돼 있죠. 언링크를 누르면 임베디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스케치업 파일이 그 원래 폴더에 있던 그 스케치업 파일이 아니라요. 레이아웃에 같이 저장되는 스케치업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파일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서트했던 파일이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리링크를 이용을 해서 걸어주시면 다시 커런트로 변경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에디트를 누르면 아까 스케치업 파일을 수정했듯이 오픈이드 스케치업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퍼지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참조 부분은 스케치업 파일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your logo here라고 돼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위에 있는 그 로고입니다. 로고. 그래서 템플릿에 있는 로고인데 이게 이미지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리링크를 이용해서 다른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게 되면 원래 있던 이미지가 없어지고 새로 링크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링크라면 이것도 임베디드가 돼서 레이아웃 파일 자체에 그냥 포함이 되는 형태로 파일이 지정이 되게 되고요.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변경했던 부분이 다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서트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서트해서 링크를 걸어서 쓸수 있는 객체 참조가 되는 부분들은 스케치업 파일이 있고요.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그 TXT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가져와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객체 참조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파일, 테이블은 엑셀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불러와서 이제 이쪽에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퍼런스 부분에서 객체 참조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된 부분을 호환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